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도의 경제가 흔들려야 되느냐. SK 하이닉스 관련된 걸 두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도에서 역할을 할 때 얼마를 투자하는 걸로 하고 SK에다가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 약속이 된 건지. 하이닉스가 청주에는 랜드를 분양을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해서 또 아니, 설명이 너무 장황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사람이 하는 약속인데 그런 신뢰감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 우리 도에 와가지고 또아리 들고 앉겠어요. 이렇게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LNG 발전소 짓는데 기반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으면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해줘야 맞는 거예요. 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도의 경제가 흔들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명확하게 조건부로다가 이렇게 35조 투자하는 걸로 해서 LNG 발전소 거기다 짓는 걸로 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협조해달라. 매를 맞더라도 할 걸 해야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도와준다 그랬더니 도와주지도 않고 주민들은 와가지고 어깨 뒤두르고 데모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됨으로 인해서 투자가 늦어지고 매를 맞더라도 현장 가셔야 돼요. 가셔서 주민들 설득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렇게 약속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들 안 가지고 있으니까 피해서 가서 정리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